3년 동안 일일 영상을 했다. 그동안 공장 마냥 영상을 찍어냈었는데 사실 나는 휴가가 필요했었다. 따라서 오늘은 와이프와 휴가 가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보, 우리가 지금 어디 가는 거지? 자기야? 그렇죠. 저희는 지금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6만원이라고? 굉장히 맛있으면서 가격도 합리적인 양식 레스토랑 말이죠. 삼겹살 3-4인분 정도 가격이네. 점심 코스율이고요. 제가 이런 걸 영상으로 올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원래 인생이란 건 제멋대로 되지 않는 법이죠. 자, 일단 엄청 좋은 곳에 왔어요. 미쉐린 4년 연속에다가 블루리본 서베이가 10년차. 엄청나게 장난이 아닌 곳이죠. 아, 참고로 이 미쉐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미쉐린 맞아요. 타이어 회사. 걔들이 맛있다고 찍어주는 거. 자, 일단은 오른쪽 유리잔에 들어있는 게 생선 요리거든요. 이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왼쪽에 빵을 먹는 게 순서예요. 상큼하고 깔끔하고 담백해요. 그리고 왼쪽에 빵 위에 고기가 올려지는 게 있는데 이거는 트러플 향이 은은하게 나는데요. 향이 그렇게 세지 않아가지고 트러플을 싫어하는 사람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따뜻한 우유수프가 나왔어요. 이 중간에 건더기가 있는데 얘를 씹을 때는 그 황태 씹는 느낌? 하지만 그거랑 달라요. 훨씬 맛있어요. 자, 다음에는 이게 나왔습니다. 여기 빵 안에 햄 같은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햄맛 그거 맞아요. 거기에 트러플이 좀 들어간 느낌? 그 다음에 이거 얘가 진짜 맛있어요. 밑에 이거 바닷가재 소스에다가 새우랑 볼락. 이거는 진짜 밑에 있는 소스가 진짜 대박. 이제 드디어 메인 메뉴가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양고기를 골랐고요. 밑에 하얀 거는 그 감자 으깬 것 같고 그리고 위에는 양파 반 잘라놓은 거. 제가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이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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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야지 그걸. 와 진짜 모자란다. 아니 얌마 그렇게 잘하면 어떡해.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오리고기를 주문했어요. 보시면은 칼질을 굉장히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칼질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웬만하면 까불자는 게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요, 제 유튜브 10만을 미리 축한다고 해서 저희 와이프님께서 한 턱 쏜 거예요. 근데 이게 한날 전부터 시청자분들도 저한테 10만을 미리 축한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Oh no. 아 이게 98,000에서 지금 구독자가 멈춰있거든요. 일단 미리 축하를 받으면 기분은 좋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구독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거는 망고랑 바질 아이스크림. 굉장히 새콤하고요. 입안이 깔끔해지는 느낌입니다. 어? 밥은 다 먹었고요. 이제 자동차 박물관에 갈 거예요. 옛날부터 꼭 가고 싶었던 장소가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가는군요. 차를 타고 이동 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장실이 너무나 급해요. 남은 시간은 20분. 근데 참으려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제일 애매한 법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 클래식카가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화장실부터 가야 돼.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 벤츠 진짜 대박이다. 진짜 너무 이뻐요 이거. 그리고 이 빨간 차 얘 이름 뭐였지 까먹었는데 얘도 이쁘고. 그리고 오른쪽에 얘 캐딜락 차. 얘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드로리안 DMC.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 공간에 왔을 때 진짜 감탄했어요. 이쁜 차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쌍용차. 그리고 이제 세계 각국의 모든 차들.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까지 굉장히 관리가 잘 됐어요. 얘 볼보 리무진인가? 얘는 특이한 점이 뒤쪽에 오픈카예요. 차 사이즈가 실제로 보면은 거의 뭐 탱크 수준이에요. 진짜 큽니다. 그리고 쭉 따라가면은 여기 뭐 롤스로이스 있고 그리고 건너편에도 차 있고 얘 BMW.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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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제가 레이싱 게임을 하면서 자주 보던 차들이 여기 다 있어요. 맨 끝에는 이 차량이 있더라고요. 시발 자동차. 실제로 보면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고 작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직접 시발 자동차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자동차를 색칠하는 게 있었어요. 여기다가 촥촥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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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저의 감성을 살려서 시발 자동차를 꾸며줍니다. 끝. 미션 클리어. 이번에는 2층에 올라왔습니다. 빨간색의 자동차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 있는 거. 여기 문짝 옆에 가로등 같은 게 달려있어요. 저게 라이트겠죠? 이번엔 제가 클래식카에 직접 타봤어요. 아 잠깐만요, 제 다리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원래 1인칭 모드 하면은 다리가 사라지지 않나요? 어쨌거나 살면서 언제 클래식카를 타보겠습니까? 아 부가티를 찍었는데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수정 찍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진을 못 찍는 거예요. 이쪽에는 빨간색 바퀴를 가진 마차 같은 거. 밑에 기어가 달려있어요. 얘도 자동차입니다. 자, 오늘의 휴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보람차게 보냈고요. 이제 집으로 가볼 거예요.